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두 번째 주, 이번 시간은 지난주 공부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나온다고 했죠?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했습니다. 용어정의는.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는 대상물을 중개대상물이라고 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 아예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숫자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많이 나왔죠, 숫자들이.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수 없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인 이상 11명이야.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등록 절차가 개업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할 수 없는 결격 사유, 중개사무소, 법인의 겸업, 고용인, 인장 등록, 휴폐업. 오늘 하는 내용이 8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등록은 개업하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개업하는 걸 등록이라고 하는데, 등록의 성질.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걸 등록이죠. 오를 등자, 등산할 때 등자하고 기록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개업공개사라고 등록 대장에 올리는 걸 말하는데, 등록은 적법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계약은 유효하고요. 단지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받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대인적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사람 보고 허가 내준 게 아니라 건물 보고 허가 내줬습니다. 물건을 보고. 근데 등록은 사람을 보고 등록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등록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기속행위다.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는 허가권자가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고요. 등록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불가합니다. 여기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불가능하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됩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도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절차. 자, 먼저 개업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하고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하게 되고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물론 반려하겠죠. 그리고 등록 처분 통지받고 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시를 하는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는 거지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거나 보정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정 설정도 법 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규칙 5조 1항에 보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했습니다.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라고 하면 X죠. 등록 처분 통지는 7일이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등록 절차란 개업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이거 개업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으면 자격증 없이는 절대로 개업할 수 없다. 자, 등록 기준인데요.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한데 다만 특수법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없이도 중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되지만 그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상법상 회사이어야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회사란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말하는데 상법상 회사 종류를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시험에 반드시 주식회사이어야만 한다는 X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X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미 입법 예고돼가지고 자본금 상한을 삭제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국토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그 과태료 개별 기준하고 함께 입법 예고가 돼서 9월 달에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말이 9월 달에 삭제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는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요 규정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9월 이후에 개정되면 시험에 임박해서 개정되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9월 달에 삭제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하면 X입니다. 법제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의 6가지는 겸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임원의 경우. 주식회사 임원이고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요. 가설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소유권을 확보해도 되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라도 되지만 임대차, 사용대차 해도 되고요.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9월 달에 삭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또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자,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입니다. 청주시 상당구면 상당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난다. 이 말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네, 사무소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고 집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으면 사무소가 있는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원칙 제출해야 되는데 단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입니다. 반명안판 사진이 아니라 여권용 사진 한 매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의 경우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이내에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맨 마지막 주에 나오죠. 14일입니다. 요거는 우리 암기 프린터 2번에 있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 다음 달 10일이죠.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재교부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재교부는 통보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사무소 이전, 휴폐업, 재개 변경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리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되는지 자격 정지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업무개시 등록증 교부입니다. 업무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등록하기 전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 안 됩니다. 보정 설정 확인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라고 했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개입니다. 즉, 부칙 개공은 등록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 개공은 종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칙 개공도 등록증은 있죠. 요 등록증에는 부칙 개공도 여기는 등록증에는 종별이 세 개입니다. 종별이 세 개다. 즉 부칙 개공도 등록증은 있지만 부칙 개공은 신규 등록은 안 됩니다.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게 부칙 개공이죠. 옛날 복덕방 하던 중개인들,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에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종류가 같다, X입니다. 다릅니다. 등록증에는 3개, 종별이 3개고요.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 개공이 빠지기 때문에 종별이 2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수료 내는 겁니다. 암기 프린터 52번에 있는데요.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 조례고요.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고요.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공짜로 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냅니다. 자, 다음은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 개시 의무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를 했죠.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다섯 개를 게시해야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할 의무 없고요.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소속공인회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게시해야 되는데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개시안 하면 소속공인계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사장인 개업공인계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등수사보자 5개 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표시.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부칙개공, 다시 말하면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개간 고물은 간판인데요. 쉽게 말하면 5개간 고물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분사무소면 책임자 성명을 적어야 되고요. 성명 크기는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5개간 고물에 전화번호, 연락처는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길 지나다니다가 간판에 보면 다 전화번호 적혀져 있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이런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간 고물 안 달아도 되고요. 간판 안 달아도 되고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5개간 고물에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할 뿐이지 간판 철거했다고 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자, 간판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는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최대가 6개월이니까 6개월 문 닫는데 간판 뗐다 붙였다 하려면 1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비용이. 그래서 휴업, 폐업은 간판 철거할 의무 없고요.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때는 성명소연 등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성명소연 등 5개를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그리고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려면 성명소연 등 외에 추가로 5가지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소면 종가형입니다. 중개사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도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층수, 총사방 개개입주관, 총사방 개개입주관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해야 되겠죠? 총층수,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성명소연 등 소면종가형 총사방개개 입주관. 그러면 인터넷 표시광고,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 총 18개를 명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위반시 제재인데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광고를 요구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광고시 기재사항 누락하는 경우 성명소연 등 소면종가형 총사방개개 입주관 이런 게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허위매물 올리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려면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에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수행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업무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를 완료,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허위매물 올리는지 모니터링, 지켜본다, 감시, 감독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임의적 취소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고요.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은 적법행위입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법인의 경우 법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는 6가지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하면 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중직업을 가져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실효, 효력 상실은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합니다. 요 세 개가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등록을 안 한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계약은 유효하고요. 단 무등록 중개업자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X 아니다 이 말인데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뭐냐면 동업을 했어요. 자격증 걸고 동업을 하다가 그 돈을 투자한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 밖에 나가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도장 나놓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없을 때 도장 찍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돈 투자한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에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하고 있으니 단속해 주세요 하고 민원 넣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관청에서 나와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해가지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격증 뺀다는 말도 안 해가지고 빼가지고 업무방해죄로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 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책 사유가 돈 투자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즉 도장 놔놓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자격증 빼버려도 업무방해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증 걸어놓은 거 빼버리고 폐업신고 해버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그 돈 투자한 사람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등록 절차와 표시 광고, 모니터링까지 했습니다. 이제 쉬었다가 등록의 결격 사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